안녕하십니까? 소영선의 포터박스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대모산 남쪽 기슬에 자리한 인흥릉에 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상쾌한 바람과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어느덧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흔능에는 본맹이 이방원으로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태종과 원경 왕후 민씨가 모셔져 있습니다. 태종은 제위 18년인 1418년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으며 세종 4년인 1422년에 56세로 승하하였습니다. 원경 왕후 민씨는 고려 권민왕 14년 1790년에 태어나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릉에는 정조 14년인 1790년에 태어나 11세에 왕위에 오른 순조와 순원 왕후가 모셔져 있습니다. 정조는 제위 34년인 1834년에 45세로 승하하였으며 순원 왕후는 정조 14년인 1789년에 태어나 절종 8년인 1857년 6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표소를 지나 헌익릉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인릉 일주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인릉을 먼저 보고 헌릉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역사학자는 3대 임금인 태종을 먼저 만나고 23대 임금인 순조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헌익릉에 함께 있는 두 임금은 400년이 넘는 시차가 있어 연장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오리나무숲 생태의 탐방로와 헌릉을 둘러싼 산책로가 자연스러운 관람 동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인릉 일주문 옆 산책로를 따라 오리나무숲 생태의 탐방로로 들어섭니다. 왕릉의 주산인 대모산 아래 자연스럽게 발달한 습지에 자생하고 있는 오리나무 숲길은 헌릉 주위를 걷는 왕릉숲 산책로와 함께 헌익릉 내에 있습니다. 덕분에 헌익릉에서는 역사 공부와 생태 공부는 물론 맑은 공기까지 마시며 기분 좋은 산책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책로 따라 강한 가을 햇살과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만들어지는 오리나무 그림자의 움직임 또한 신비롭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가을 바람과 함께 그림자의 유희에 머물다 보니 어느덧 태종과 원경 왕후 등인 헌릉 홍사님 앞에 다다랐습니다. 산자의 영역이 일주문에서 정자까지 인릉에서는 향로와 어로가 구분되어 있는데 헌릉은 하나입니다.
왼쪽에 높게 조성된 길이 재향시 제실에서 출발한 향과 충문을 들고 다니는 길로 향로라 하며 오른쪽에 낮게 조성된 길이 재향을 드리기 위해 왕이 다니는 길인 오로라 합니다. 그리고 정자각에서 왕릉까지는 죽은 자의 영역입니다. 정자각은 죽은 자와 산자가 만나는 곳으로 높은 언덕 저 멀리 죽은 자의 영역인 쌍릉이 보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소나무가 도열해 풍수의 지기를 보호하는 아름다운 도래설이 있습니다. 헌릉은 두 개의 능이 같은 언덕에 조성된 쌍릉으로 조선 태조의 권흥릉 형식을 따랐으며 두 능은 12칸의 난간석을 둘러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봉분의 아랫부분은 병풍석이 감싸고 능 앞에 성물은 망두석, 혼유석, 장명 등 각 한 쌍, 석호, 석양 각 네 쌍, 문인석, 무인석, 성마 각 두 쌍이 배치되어 있어 이는 고려 권민왕릉을 기본으로 삼은 배치법이며 조선 왕릉의 위험과 웅장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덕 아래쪽으로는 정자각과 비각이 있으며 비각 안에는 세종 6년인 1424년과 숙종 21년인 1695년에 세운 신도비가 있습니다. 정자각 근처에 소전대가 있는데 이것 역시 권흥릉과 이곳 헌릉에서만 볼 수 있는 조선 초기의 성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헌릉에서 내려와 오리나무 숲길을 지나 왕릉 입구인 인릉 일주문에 섰습니다. 이곳은 일주문에서 정자각까지 향로와 오로 두 길입니다. 이곳은 조선 23대 순조와 순원 왕후의 능으로 외관상으로는 하나의 봉분에 혼녀석 한 개만 설치되어 있는 단능으로 보이지만 왕과 왕비가 같이 묻힌 합장능입니다. 병풍석은 없이 난간석만 둘러싸여 있으며 성물 배치 또한 일반적인 왕릉과 큰 차이가 없는 정형화된 조선 후기 왕릉입니다. 순조는 정조의 둘째 아들로 정조 사후 11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순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영조의 계비 정순 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였는데 정조의 개혁 조치를 되돌리는 복고적인 정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천주교를 탄압하고 세도 정치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등 조선 후기부터 구한 말에 이르기까지 문란한 사회상이 시작되었던 시기로 재위 기간은 34년이며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하고 정치적 영향력 또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은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역사적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13주년 되는 날입니다. 불교 국가 고려와 달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왕조는 조상을 모시는 왕릉 조성과 관리에 특별히 정성을 다하였으며 풍수사상의 입각에 최고의 명당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건조물을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성 이후 관리에 있어서도 왕릉 주변을 성역화하여 능은 물론 왕릉숲까지 철저하게 보호하여 오늘날 조선능은 은혜숙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랜 세월 세계적인 문화재로
길이 남기를 바라면서 조선 왕릉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